이화박물관은 국립민속박물관과 함께 정동에서 피어난 문학향기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지역 박물관과 상호 협업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문화를 발굴, 소개하는 사업인 K뮤지엄스의 지역 순회 공동기획전으로서 기획되었습니다. 공동기획전 정동에서 피어난 문학향기는 정동이라는 공간과 학교, 그리고 여학생들의 생활을 문학이라는 매개를 통해 살펴본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대한제국의 중심이자 근대와 전근대의 시간이 교차한 정동이라는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최초 근대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이 설립되고 그 안에서 근대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자신의 의견을 글로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조명하여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고 문학을 통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자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교육이 전무했던 시절, 서양 선생님들로부터 자유, 사랑, 평화를 배우며 새로운 문물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문학의 싹이 트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부 문학의 싹은 문학이 시작된 정동과 학교, 그리고 교육에 대한 소개를 했고, 2부 문학의 뜰에서는 다양한 여학생들의 문학 활동을 담았습니다. 3부 문학의 향연과 4부 문학과 신지식 그리고 빨간머리 앤에서는 이 뜰에서 자라난 작가들의 작품과 삶을 다루었습니다. 1부 문학의 싹. 그때만 해도 여자에게는 글을 가르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제게는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글은 1919년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김복희 선생의 자서전에 있는 글귀입니다. 과거 여성은 가문의 대를 잇거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남성의 소유물 정도에 지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글을 가르치기는커녕 자신의 이름조차 없는 여성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최초의 여학교를 설립하였고, 이 안에서 기독교 신앙 아래 평등을 깨닫고 글을 배운 여학생들이 자라나기 시작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한국 여성 신교육의 발상지인 정동 32번지에 자리 잡은 이화학당의 과거 모습과 지금은 그림으로 남아있는 한옥 교사의 모습을 볼수 있으며, 당시 학생들의 교과서로 사용된 3인 필지, 디세략회, 국어 문법 등을 전시하였습니다. 2부 문학의 뜰. 2부 문학의 뜰에서는 여학교에서 펼쳐진 다양한 문학 활동을 소개하였습니다. 신여성, 김일엽, 백국희, 장영숙을 필두로 글을 배운 여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다양한 지면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김일엽은 한국 최초의 여성 월간지 신여자의 편집인으로 활동하며 여성의 견문을 넓히고 계몽하는 일에 앞장섰으며 시, 수필, 소설 등 작품 활동을 펼쳤습니다. 백국희와 장영숙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1937년 현대조선 여류문학선집에 그 이름을 올린 1930년대 대표 시인, 소설가였습니다. 이들은 문학부에서 활동하며 교지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메인 이미지로 사용한 백꽃 이미지는 1937년에 발행한 이고라는 교지의 이미지입니다. 학생들은 교지에 시, 수필, 기행문, 일기문, 소설 등의 작품을 실어 발표함으로써 문학적 역량을 확장시켜 갔습니다. 특히 거울이라는 교지는 1954년 창간된 이래 현재까지 68년간 꾸준히 발행되고 있습니다. 학생 기자들이 취재한 이화의 소식을 국내외 동창생과 여러 기관에 전하는 한편, 다양한 문학 작품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문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등용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은 백꽃이라는 교지, 각 동아리의 동아리지, 이화 창립 80년을 기념한 이화 등을 발간하였고, 각 신문사, 대학 등이 주최하는 문학 콩쿨, 백일장 등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이화 문학회, 문학의 밤, 시 낭독의 밤등 다양한 문학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뜰 안에서 여학생은 작가로 성장해 갔습니다. 3부 문학의 향연. 3부 문학의 향연에서는
이렇게 성장한 작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공간입니다. 초기 문학계는 여성들의 문필 활동을 여류 문학이라고 칭하고 이들의 문학을 부드럽고 섬세하고 자상하고 고운 문학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 작가들은 여성이라는 틀을 뛰어넘어 특유한 개성과 시각을 담은 다양한 작품을 발표하며 그 지평을 넓혀갔습니다. 3부에서는 이화 출신의 작가들 중 이미 작고하신 이 8명의 작가를 선별하여 이들의 대표 작품과 활약을 소개하였습니다. 4부 문학과 신지식 그리고 빨강머리 N 4부 문학과 신지식 그리고 빨간머리 N에서는 이 전시의 메인이 되는 신지식 선생님을 기리고 기억하는 공간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빨간머리 N 선생님으로 알려진 신지식은 우리나라의 빨간머리 N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번역한 아동문학가입니다. 이분은 이화여고를 졸업한 후 이화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꿈과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작품은 독한 치유이고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을 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교훈을 주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문학의 교훈적 기능을 뛰어넘어 정서적 즐거움과 미적 쾌락을 주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문학의 종합적인 역할을 밝히 보여주는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4부에서는 빨간머리 N의 초록 지붕 집을 전시장 가운데 배치하고 빨간머리 N 영상과 선생님의 대표작, 동화 작품을 전시하여 선생의 작품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동에서 피어난 문학향기에서 전시되는 유물은 크게 두 종류로 학교에서의 문학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유물과 작가들의 작품과 유품이 줄을 이룹니다. 이고와 거울은 학생들의 교지로 재학생과 졸업생, 교사와 기성 작가의 문학 작품들이 다양하게 실려 있습니다. 1934년 처음 발행한 교지 이고는 3호까지 발행되었습니다. 본 전시에서는 서울대 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고 1호, 그리고 이화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고 3호를 소개하였습니다. 1954년 발간한 이래 지금까지 발행되고 있는 거울은 창간호를 전시하였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보여주듯 바스러질 듯한 초창기 거울과 영인본으로 만든 16권의 거울은 이화의 역사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영상을 통해 거울의 기사와 삽화 등을 소개하고 전시장 곳곳에 거울지 단편을 비치하여 관람객들로 하여금 그 당시의 글과 감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초창기 여성 문인 김일엽, 백국희, 장영숙의 작품과 사진을 통해 이들의 활약을 살펴볼 수 있으며 시인 신동춘, 희곡 작가 강성희, 수필가 전숙희, 아동문학가이자 수필가 이영희, 소설가 김재영, 허근욱, 손장순, 김지원 8명의 작가들을 팬클럽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어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특별히 국제 팬클럽 한국 본부 회장으로 알려진 전숙희 작품의 탕자의 변과 전우파 여성을 대표하는 작가 손장순의 세화의 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학과 신지식에서는 완역된 빨간머리엔 10권과 선생님의 대표작인 하얀 길, 감히 익을 무렵, 희랍신화, 육필원고, 사용하셨던 안경과 펜, 상패와 상장, 사진과 서신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독특한 모양의 인어상이 하나 전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김수로와 허씨 부인의 이야기인 황옥공주를 모티브로 1974년 부산에 설치한 인어상의 모형입니다. 코펜하겐에 있는 안데르센의 인어공주처럼 해운대 동백섬에 설치된 이 인어상은 신지식 선생이 창작한 황옥공주라는 동화를 바탕으로 김정숙 조각가가 이를 조각하여 완성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글로 경험하던 문학을 유물과 인물을 중심으로 경험하는 기회를 갖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낡은 교지와 사진, 그리고 지난 시절의 트로피는
지나온 세월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에게 공감과 추억의 장을 만들어주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학생들에게 지나온 과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신지식 선생님을 아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빨간머리 앤이라는 컨텐츠를 통해 세대와 시대를 뛰어넘는 문학적 공감을 경험하게 되리라 여겨집니다. 책보다는 디지털 이미지를 더 좋아하고 펜 글씨보다 컴퓨터 자판이 익숙한 학생들도 이 공간에서 손글씨도 써보고 원고지도 써보면서 문학이 주는 즐거움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화 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지나간 시간을 기억하고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됨과 동시에 여러 문인들의 문학적 결실이 또 다른 이들에게 창작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화여자 고등학교는 1886년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턴이 설립한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의 맥을 이어 기독교 교육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이화여자고등학교 산하 이화박물관은 이화학당 창립 120주년을 기념하여 2006년 5월에 개관하였습니다.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심슨 기념관은 이화여자고등학교 교내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건물로 1915년 건립된 이래 여러 차례의 증축, 변형, 복원을 하여 현재에 이릅니다. 이화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자료를 볼 수 있는 상설 전시실, 이화 동문들이 기증한 유물을 전시한 기증 전시실, 옛 교실 형태의 유관순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 교육의 역사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화 박물관은 여성 교육과 학교 문화를 기억할 수 있는 다양한 유물을 수집, 보존,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화 박물관은 앞으로도 지나간 시간의 추억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공간이자 지역과 함께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